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레드 방송을 하고 있는 DJ 김득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차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자 신차 이름은 바스테트 리스 아 죄송합니다 바스테트 X구요 옵션은 910, 910, 950, 880 인데 보시면 레어 115에 일반 부스터 8짜리에요 충전량이 굉장히 안찹니다. 300 아이템차인데 이 차를 얻기 위해서는 골드 디스워드 상자 이거를 까야 됩니다. 아시겠죠? 골드 디스워드 상자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걸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까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제한이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앞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렸다시피 까도 잘 안 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얻기 힘든 차인데 우리 테카나트 동훈이가 차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리뷰해라고 빌려줬습니다. 자 아무튼 바스테트 X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차니까 아이템에서 한번 일단 시승해보고 스피드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전에서 아이템 획득 시에 높은 확률로 황금 실드가 획득이 되고 부스터를 황금 부스터 변경 물폭탄 물팔이 탈출 시 순간 부스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슬롯이 3개고 스타트 부스터 강화 배트 챔스에서 필살기 슬롯 2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차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스피드는 별로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아이템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템차로 아이템 먹을 때 일정한 확률로 황금 실드를 준비할게요. 아! 왜 안 지나가죠? 아 이 빠름이지. 아 빠름이구나. 잡아주고 좋아요 우리 팀. 자 일단은 황금 실드를 이런 식으로 뜨네요. 황금 실드가 뜨고 이런 식으로 바네너 이건 새로 나온 차입니다. 바스테트 바스테트 X. 자 지우기 타면 안되겠죠 발음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무슨 폭탄이구나. 안돼 무서워게. 아 다리. 어? 이걸? 아, 개비. 자. 어, 잠깐, 부스 땡기는데? 어? 오케이, 잡았다. 질분했어. 자포고 있었을까? 자 일단 이제 스피드 해봅시다. 일단 다 떠와죠 굉장히 아이템전. 아이템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못하거든요. 스피드 한번 2차로 재미삼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예. 아이템차인데 아무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와 이거 스피드에선 못할 것 같은데 이 차 그냥 딱 봐도 안 좋아 보인다 맞지? 스피드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딱 봐도 차가 너무 커요 일단. 와 차 겁내 커. 이렇게 큰 차는 없었다. 이것이 차인가? 뒤에는 약간 차 느낌 나네. 뭐야? 게이지 왜 이렇게 잘 차? 야, 잠깐만. 게이지 아까 안 차지 않았나? 게이지 충전이랑 그게 안 좋지 않았어요?
이기면서. 오, 게이지 굉장히 안 쳐. 어, 뭐야. 후속이 괜찮은데? 안정성은 좋을 것 같다고요. 안정성은, 예, 네, 좋네요. 그 차, 더 빠른데? 아이템 찬데 막 그, 데이몬스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게이지 왜 이렇게 잘 차지? 와, 근데 핸들이 터키가 굉장히 좋아. 와, 7분만 있으면 쓸만하겠다, 이거. 생긴 거랑 다르게 편안하네요. 뭔가 톡톡이 괜찮은데? 가끔 이제 미션으로 이 차 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를 지금 거의 뽑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앞전에 그 유튜브에 영상 올렸다시피 디스오더 깠는데 안 뜨더라고요, 한 번도. 아, 출구 좀 아이템 차이도 스피드에서 딱 탔을 때 출구까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단히 뜨긴 떠요, 근데. 아까 게이지 차는 거 300대 아니었어요? 어, 내 모습보다 훨씬 더. 아이템 차로 게이지 분류를 하자면 약간 스피드처럼 생긴 내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평범한 또 그런 것 같은데. 아이템차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붙이나 하네. 기록을 봐서는 역시 아이템차는 아이템차입니다. 와, 근데 차가 너무 크다. 앞에 뭐 얼굴을 다 가리는데? 아니, 부스터 충전량이 300대인데 오, 이렇게 잘 차지? 아, 공신도 300대구나. 그렇게 막 기능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3명 아닐까? 감성이 생각보다 좋아. 나 아이템 찾는다. 어이? 네, 지금 1등 하는 게 이 차가 좋아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이 이제 공방이다 보니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베타가 지금 53초대인데 한 바퀴 53초대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못 따라온다는 거는 네, 기록이 많네요, 그렇죠? 차가 절대 좋아서 지금 막 1등으로 독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분들이 못 따라온 거예요. 근데 뭐 등사마 가끔 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파츠라도 좀, 와 그럼 이거 레전드 파츠까지 박을 수 있겠네. 맞지? 아 이거 강상 한번 해봐야겠다. 또 간다. 감이 있어, 차가. 슈르르. 귀엽다, 근데. 근데 차 딱 봤을 때, 그냥 아이템 차처럼 생겼어요, 일단은. 차 기능도 아이템 차지만, 아이템 기능으로선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 바스테트 X를 타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차 바스테트 X가 나왔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시승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도 바스테트 X 꼭 골드 디스오더 상자에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실버 디스오더 상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유 아 Let me hear you say, oh!